이러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돼, 돼, 돼. 아유. 여기 봉투 하나 못 봤어요? 무슨 봉투요? 어디서 뭐 편지 왔어요? 아, 아니요. 제 어머니가 애들 약혼식에 보태라고 주신 돈인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요. 글쎄요. 저는 계속 방에서 자다가 지금 나와서요. 아, 여기 어디 떨어졌나? 잘 찾아봐요. 뭐 돈의 발이라도 달렸겠어요? 아가씨. 저요? 혹시 인천 두부공장 따님 맞지? 네. 근데 누구시죠? 아, 나 차 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야. 네. 근데 무슨 일이세요? 이야, 이 역시 아버지 닮아가지고서 참 예쁘게 생겼네. 할 얘기 없으면 그만 가볼게요. 아, 잠깐.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. 그거 알아? 아가씨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. 네? 그럼 다음에 또 봐. 뭐야 저 사람? 예. 아빠. 응. 약 사왔어요. 그래. 고마워. 참, 아빠. 왜? 무슨 일 있어? 좀 전에 오다가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. 이상한 소리라니? 글쎄, 어떤 아저씨가. 아니에요. 무슨 말인데? 얘기해봐. 글쎄, 어떤 아저씨가 아빠가 사람을 죽였다잖아요. 뭐? 누가 그래? 저도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. 근데 술 냄새도 좀 나고 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. 근데 아빠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을 물어볼 걸 그랬나? 아빠 아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? 괜한 소리 신경 쓸 거 없어. 예, 인천 누구입니다. 나야, 차 사장. 누구시죠? 아, 누구기에. 차 사장 덕분에 저승 물턱까지 갔다 온 저승 사자지. 아, 반갑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다 제가 깜빡했네요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그만 나가봐. 아빠 바쁘니까. 네. 내 딸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?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잊었어? 지금도 아주 갈비뼈가 그냥 우시우신거려. 알아들어? 이봐, 그건 오해야.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. 아, 이 살인자 양반 속에 사람 죽여놓고도 오해라고 할 양반이네. 하긴 뭐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은 아무것도 아니지. 응? 안 그래? 지금 어딥니까? 만나서 얘기합시다 우리. 왜 또 그 깡패 자식들 보내려고? 불모지구나 맞아주구나 매 한 가지인데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나 보네. 내가 지금 갈 테니 만나서 얘기해요. 나 바쁘다니까. 당장 만나자니까. 약속 장소하고 시간은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얘기한 돈이나 준비해 두셔. 만약에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알게 될 테니까. 에이?